소리에 만약에 문화재를 붙인다면 이분이 문화재 1호가 되지 않을까? 대한민국 포크 음악의 전설. 70, 80년대 청년 문화의 한 증인? 그때 청년 문화부터 떠오르는 게 통기타가 있을 거고. 패션 중에서 청바지? 청바지가 귀했어요. 네. 그때 일찍 자켓 사진 봤더니 청바지 이렇게 운동화 신고 이렇게 네, 이렇게 운동화 하고 신고. 일부러 코디해서 입으신 게 아니네? 아니요. 그냥 단벌이에요, 단벌. 원로 가수들의 야단을 얼마나 맞았다고. 네. 어디서 무대에 운동화를 신고 청바지를 입고 나 저런 애하고 같이 무대에 오를 수 없다. 김민기 씨 선배가 부르는 아침 이슬을 처음 들었어요. 그 노래가 너무 좋아서 제가 남아있다가 보니까 찢어진 악보를 그걸 건져왔어요. 그 악보를? 네. 그게 아침 이슬 악보였던 거예요? 그게 아침 이슬 악보예요. 집에서 혼자 이제 뚱땅거리면서 연습을 한 거죠. 70년대 초에 그래 막 체로탄 터지고 신촌 로타리에서 그러는데 아침 이슬이 또 들리는 거예요. 근데 내가 부른 노래가 아닌 거예요. 다른 의미를 갖고 다르게 퍼나갈 수 있는 거구나. 정말 소름 끼치던 경험. 그렇죠.